오늘 6월 10일 금요일 오전 일본 미에현 북부의 도시 요카이치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관동 지역 그리고 동북 지역에 폭우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동 고신 지역은 오후에 갑작스러운 폭우 예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6월 9일 목요일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1개월 예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6월 11일 토요일부터 다음 달 7월 10일 일요일까지 한 달간의 일기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일 6월 11일 주말부터 다음 주에 걸쳐 일본 여러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장마철 폭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에는 6월 후반 이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기 쉽고 온열질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65년 만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후에 태평양의 습기가 동아시아로 북상하면서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5월 31일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내려서 5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그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일본과 동일본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 큐슈 지역에서는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큐슈 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부 지방에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현의 구마촌 일대에 폭우가 집중되어 가옥이 파괴, 손상, 침수되는 큰 피해와 교량도 1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 전 2020년부터 기후변화의 위기가 일본과 중국을 강타하면서 일본을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에 있어서의 태풍에 의한 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남동부에 연안 영역부터 한반도, 일본에서는 호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남쪽 지역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한국, 중국, 일본에 오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특히 동아시아에서 태풍에 의한 호우의 발생 확률이 최근 반세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태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므로 태풍의 발생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3년 전부터 태풍에 의해 초래되는 호우로 인한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한중일 3개국에 큰 피해를 일으키면서 산샤댐 붕괴 이야기까지 3년 전부터 강하게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6월에 남미 볼리비아에서 규모 8.0의 진원의 깊이가 63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지 반년 후에 일본에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틀 전인 6월 8일 오전 9시 55분 46초에 남미 브라질 타라우아카 남남서쪽 108km 지역, 이 페루와 브라질의 국경 부근에서 깊이 620km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규모 6클래스의 강진들이 브레그리 국가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3월 23일 대만에서 규모 6.6의 강진과 5월 9일 일본 요나쿠네 섬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3월 16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약 3개월간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오늘 6월 10일에는 중국에서 규모 6.0의 강진을 포함하여 연속 5번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0일 전에는 6월 1일에도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1과 4.5의 강진이 발생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작년 2021년 9월에도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같은 날에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5 이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1이 일어난 뒤 오키나와에서 규모 5.9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규모 6클래스가 발생한 후에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6월 8일 수요일에는 일본의 지진이 약 24시간 멈추어 있었습니다. 최근과 같이 일주일에 세 번째 그 일주일에 세번 동안
지진의 횟수의 감소 현상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이나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의 규모 7.4의 강진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발생하였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큰 땅올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6월 7일 오전 11시 33분에 발생한 일본 야마구치현 동부의 규모 4.0의 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야마구치현의 지진 발생 장소는 거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야마구치 지진은 지난 18년간 5번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규모 4 이상의 야마구치 지역에서의 지진은 지난 100년간 1999년 2월과 2번뿐입니다. 또한 3개월 전인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전에도 야마구치에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 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이바라키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진원의 깊이가 5km의 드문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바라키 앞바다와 하치조지마에서 즉 관동 지역의 강진에 집중하는 상황이므로 관동 지역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에서 지진이 오래 멈추고 발생을 안 한 후에는 다음 날에는 균형을 잡도록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